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이 아기는 세상 속에 나오자마자 너무 불편하고 괴롭다는 듯이 그렇게 울어짖기는 거예요. 저는 이 아기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정작 이 아이는 바깥 세상보다 이 엄마의 뱃속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이 엄마 뱃속은 아기한테 이 완벽한 세상입니다.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호흡도 탯줄을 통해서 해요. 엄마 뱃속에서 추위와 더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엄마 뱃속이 너무 좁고 답답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아기한테는 너무나 편안하고 쾌적한 세상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만 알고 살아왔어요. 다른 곳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엄마 뱃속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아기는 그동안 상상도 할수 없었던 세상을 만나요.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모든 필요를 들어주는 부모님과도 만나게 돼요. 그동안 알수 없었던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바깥 세상은 알지 못한 채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세상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다른 세상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해서 세상의 고난과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동안 상상도 할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이 어떤 곳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마주하게 돼요.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들로 매일을 씨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많은 문제들과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울기만 해도 그 부모가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아픔 속에서도 나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내가 너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홀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통해 이 고아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나님의 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청년들과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어요. 역경이 찾아오고 괴롭고 열정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유노유노다. 나는 유노유노다. 이렇게 외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살아나서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대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회복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유노... 아, 농담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옆에 가리키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